뭐야? 여기 왜 불렀어? 여기 왜 어디야? 너희 집앞 아니야? 아, 귀찮아가지고. 그, 며칠 전에 저희 테니스 뭐 할까 쳐보다가 어떤 여성분이 겹치기 그때 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. 뭐야, 테니스 선생님한테도 겹치기 하는 법도 배웠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불러봤어요. 그래, 갑시다. 발곶과 범골역이라는 곳인데, 어? 진짜네? 살기가 엄청 집값 올라. 저기 분홍색 마스크 쓰신 제일 가깝게 계신 분 너무 장인의 느낌이야. 몸풀기. 그냥 세 번 만에 나아가면 어떡해. 아, 어떡하지? 아, 나 가까이 서야겠다. 공이 안 튀겨서 그런 거죠, 지금? 공이 이렇게 부서져 있어. 어, 저랑 같이 게임 한판 하실래요? 아, 저요? 네. 네. 아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네. 제 공이 너무 이상해서 네. 그걸로. 네가 4살. 어? 어떻게? 어, 나가는 줄 알았어 또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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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화이팅! 혹시 추천해 주실 다른 상대자분 있나요? 머리 길이 아저씨 있어요. 어, 그럼 한 번만 초대해도 될까요? 네, 그래요. 같이 테니스 한번 같이 쳐주실 수 있으세요? 어? 한번 쳐줄 수 있냐고? 네네. 아니, 저희가 겹치기가 그냥 테니스보다 쉬운 줄 알고 왔는데 더 어렵네요. 테니스는 기술적인 게 테니스고 이것은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운동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공이 오면 이렇게 내릴 거 아니야? 네네. 중앙선으로 보내야겠다고 체한다고. 저 선이요? 나, 아. 라인이 여기잖아. 중앙선에다 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을 쥐한다고. 알겠습니다. 아, 저 싸움할 때도 겹치기 싸움은 이 싸움은 이렇게 하지만 네. 이 겹치기 싸움은 그렇게 하면 공이 항상 떠요. 네. 여기 놓고, 여기 놓고 이렇게 치는 거야. 아. 이 채 자체가 네.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구만. 자. 그런가? 윌슨. 좀 길게 했네요. 막 늘어. 선생님 얼마나 치셨어요? 이거 생길 때. 아. 근데 확실히 배울 때 아까 처음보다 배우고 나서 훨씬 잘했어요. 아, 이거 벽치기 요령이 따로 있는 것 같아. 근데 아까 보니까 정식 뒤에 분은 스파이크를 막 계속 찍으시고. 어디? 스파이크 한번 우리도 찍어보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그 스파이크? 야, 어떻게 이렇게 찍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슬래시 얘기하는데. 네네.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립에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. 이거 혹시 그 서브예요? 네, 서브 넣는 그립. 어, 네. 그걸 이제 보통 컨티넨탈 그립이라 그러는데 네. 네, 스매시는 이 자세에서 네. 어,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바운드를 오오오 소리가 잘 맞으면 세게 안 쳐도 뻥뻥 소리가 오, 소리가 좋아요. 네. 그렇죠. 자, 오지는 아이고, 넘사벽인데?
연습이 많이 필요해요. 아, 저 라켓 종목엔 제일 어려운 종목이 들어가 있죠. 그렇죠. 테니스 선수들도 라켓 부러뜨리는 거 맞죠? 네. 그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제가 나중에 또 연습해서 다시 찾아올게요. 아, 예. 네, 나 집에 갈래. 와, 근데 학교는 어려워요, 그죠? 근데 재밌다. 아,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또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저희 채널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. 저분들은 구독을 안 하셔서 다음번에 나오면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금방 배워갔어. 진짜요? 어, 내가 보기에는. 그래요? 그래, 나는 12시부터 네. 6시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네. 하시라도 와서 네. 누구한테 얘기할 거 없어. 네. 나한테 와서 아저씨 저거 한 번만 쳐주세요. 그럼 내가 쳐줘. 아, 네.